쌤이랑 저 뭔데요? 뭔 사이인데요, 우리? 거봐. 대답도 못하면서.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. 그럼 우진 씨 뭐 좋아하는데? 액션? 코미디? 물으나만 하지. 우진인 멜로광이다 임마. 전 코미디요. 아무 생각 없이 막 웃을 수 있어서. 저는 평소에는 코미디나 그 휴먼 그거 즐겨보는 편이고 막 울고 싶을 때 근데 핑계거리 없을 때 그때 멜로 봐요. 눈물 줄줄 흘리면서. 아 힘들다. 아 힘들다. 아 힘들다. 미안. 아 장인어른 기일이라고 가봐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시점장님이 고피 한번 풀리면 망나니잖아. 그 제사는 잘 모셨어? 어. 잘했네. 고생했어. 오늘은 이상해요. 갑자기 다 생각이 나요. 야구장, 편의점 다. 아마 이게 마지막이겠죠? 그래서 기념으로 차수 씨에게 편지했습니다. 그때 너는 울고 싶었구나. 그때 너는 위로받고 싶었구나. 그때 너는 사무직에 외로웠구나. 일에 쫓기고 부대끼며 난 내가 제일 힘들다 생각했다. 내 코가 석자라고. 그러니 네 몫은 네가 감당하라고. 알아도 모른 척 너를 외면했다. 미안하다 우진아. 정말 미안해. 야 인마 너 재수생이야. 아 밤낮으로 죽자고 파도 모자랄 판에 알바는 무슨. 너 이래서 너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아? 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너 인마. 나도 뭐 좋아서 호프집 알바하는 거 아니거든요? 그리고 쌤이 뭔데요?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이렇게 화내시는 건데요? 저 아무것도 아니라면서요. 여친이고 뭐고 안 된다면서요. 여친 아니면 화도 못 내냐? 너하고 나 사이가 그 정도밖에 안 돼? 그니깐요. 쌤이랑 저 뭔데요? 뭔 사이인데요, 우리? 커봐. 대답도 못하면서.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.
날개 속에 숨어서 한 걸음씩 다가와. 엄마는 평생 아빠의 빈자리가 너무 큰가 봐요. 진짜 아빠밖에 몰랐거든요. 우리 엄마는 완전 순정파. 마치 숫자 0처럼? 0은 곱하기에선 모두 다 0으로 만드는 절대 권력이지만 0은 덧셈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잖아. 영이 더하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. 아, 와,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? 아, 아니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영이거든요. 어서 들었어, 누구한테? 무슨 말인지. 예전에 알 것도 같고. 미안해, 정말. 꼭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어. 그 친구한테. 남자 한 명 쓰러야 된다. 아, 심정지 와서 구급차 오고 아주 지금 난리를 났대. 아, 단톡방 불렀어. 왜 무슨 일이야? 지킬 수 있다면 세린이 일어나봐. 다시 너 눈치 보게. 처음부터 내 마음대로 안 됐어요. 고장난 것처럼 자꾸만 눈이 가고
까불고 싶고 남 같지가 않고 편하고 의지되고 그냥 한 가지 확실한 거 내가 대리님을 많이 좋아한다는 거예요. 내가 늘 반복해서 꾸던 꿈이 있어요. 어떤 남자가 등장하는 꿈. 내가 그 사람이랑 연애를 하고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그러다가 죽을 것 같이 화를 내고 방금 꿈에서 보였어요, 그 사람. 차 대리님이었어요. 대리님 뭐 알고 있는 거 있어요? 유진아. 그렇게 부르지 말아요. 대리님이 나를 그렇게 부를 때마다 이게 뭔지, 이게 뭐랄까, 이게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데 내 마음이 이상하게 슬프고 아파요.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이게 뭐예요? 대체 이게 뭐죠? 우린 부부였어, 우진아. 뭐요? 너와 구나 결혼했었다고. 부부였다고. 우리.